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 수고해 주실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시장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6명 가운데 11명은 일본은행이 내년 3월에서 10월 기존 금융완화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의 해열 진통제 수급난이 이달 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 증권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K-방산의 루마니아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추산한 GTX B노선 민자사업 규모는 2020년 기준 3조 8,421억 원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시가총액 1,000억 원에 도전합니다. 중국의 주도로 형성된 치킨게임 양상이 국내 OLED 시장과 석유화학산업, 배터리업계, 철강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 가운데 그나마 정부의 부양책을 통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볼까요? 오늘 투자 뉴스앤 전략은 큰 틀에서 키워드를 중국으로 잡고 이어지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중국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공급망 혼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베이징에서 두 명의 사망자만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이징 인구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김선영 대표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망자가 두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공 3개, 최소한 4개 정도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은 앞으로가 좀 지켜보실 내용인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이제 중국에 일할 직원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뒤늦게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망 혼란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날 완화된 방역 조치 이후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 여러 대도시에 만연하고 이제 수도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다. 이게 사실 추정치인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산둥성의 이제 동부에 있는 한 프린트 기판원 공장 같은 경우는 직원의 20%만 출근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코로나 감염에 걸려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한 허베이성 북부에 있는 한 자동차 조립공장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폐쇄루프 시스템을 복원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뭐 오로지 공장이랑 숙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 예전에 방역조치 강화시기 때 쓰던 방식인데요. 이게 다시 또 회귀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공장이 이제 춘제 이후에 내년 2월까지는 일손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각종 상품 배달하는 기사들도 양성을 보이면서 배송 자체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제약사들이 해열 진통제죠. 이제 이부프로펜 원료약을 이제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부프로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산 비중을 두지 않았었던 제약사들도 최근에 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중국의 코로나 비상 감기약 품귀에 대한 관련 테마들도 이미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미 경험해보셨겠지만 사실 이런 밈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내수 확대에 주력하면서 경기 부양에 올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글쎄요, 아무리 정부 부양책 효과를 기대해볼지언정 지금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고 일손 부족을 겪게 되면 공급망에는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뭐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는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 수혜는 가장 큰 수혜는 제약주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증시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신화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차이나 플레이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게 조금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로만 좀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마는 보면 뭐 항생제 관련
관련해서 감기약이라든가 뭐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 제약 쪽으로 조금 국한돼서 보고 싶고 종목을 사실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제약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 국제약품이라든가 경보제약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항생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살펴봤더니 경보제약, 화일약품, 그리고 한국유니온제약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가 중남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항생제 매출이 지난해 한 85억 원 정도 있었는데 전부 내수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관성을 꼽자면 경보제약이 조금은 근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이고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실제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감기약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시야를 좀 확장을 하면 지금 유럽 전역에도 걸쳐서 항생제 부족 사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난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공장 가동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지 판매를 하지만 원료의약품은 각국 정부의 공급처 다변화 조치가 좀 있을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 기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글로벌 의약품 대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라면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어떤 제약주들은 조금 더 어떤 시세를 좀 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한 테마가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방으로는 조금 진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후발주로 갈수록 굉장히 산발적이고 어떤 예측하기 힘든 시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좀 자신 있는 그런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제약주 조금 한해서 관련해서 항생제 관련주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중국은요. 이렇게 멈춰도 문제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흔들리는 K산업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이 마비가 되면 공급망 차질로 우리에게 문제를 미치고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면 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든 배터리 쪽이든 철강 쪽이든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 저가 공습에 우리 산업이 지금 시름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새로운 기술 그리고 더 이제 심화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다. 뭐 국내 기업의 주도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뭐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다가는 뭐 생존의 기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어떤 예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중국 기업은 일단 LCD 시장에서 가성비 제품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미 LCD보다는 그 뒤로 많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를 앞세워서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뭔가 새로운 기술, 그리고 더 세밀화된 기술, 뭐 중국이 쉽게 단기간에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중국 기업은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024년까지 23곳의 신공장을 추진하는 등 가격이 낮은 제품을 대거 투입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성능이 다소 떨어져서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뭐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다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싸다 하더라도 일단 싸면은 누군가가 사긴 사지만 결국은 성능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이제 비지떡이라는 그런 표현을 보통 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성능 까지 따라오는 시점까지는 우리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갭을 계속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 기업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당장 뭐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관련 기업들 뭐 보통 주총 참여하셔가지고 빨리 다음 기술들 좀 성장하고 개발해라 이런 좀 푸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저가 물량 공세에 관계없이 기술력이나 뭐 누적된 노하우로 K산업이 중국 대비 경쟁력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쪽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 해당 뉴스를 이제 보면서 어떤 산업으로 조금 이렇게 건드려 드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 디스플레이요? 예, 사실 지금 전방 산업이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중국의 K산업 을 위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OLED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 그래서 기업은 이녹스 천담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황을 좀 보면 과거 LCD 산업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이 분명히 있었고요. OLED 역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의 OLED 같은 경우는 리지드 OLED라고 해서 소형이라든가 저가 이런 쪽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격차 역시 아직은 있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LCD에서 OLED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국면인데 현재 전방 산업의 수요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오히려 OLED 침투율과 그리고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조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OLED 침투율이 현재 44% 수준인데요. 그러는 사이 국내 OLED 재료 업체들의 매출은 7년간 약 7.3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OLED 침투율 확대와 그리고 소재 국산화의 영향인데요. 이 IT OLED 침투율이 지금 앞으로 4년 후인 2026년까지 태블릿하고 노트북 각각 한 20%, 10%로 가정을 한다면요. 현재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간의 어떤 스마트폰 OLED 침투가 확대되면서 증가한 어떤 소재 시장의 규모하고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산업 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이제 보고 싶은데요. 이 대형 OLED 향 소재 점유율이 내년까지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폴더블 출하량과 함께 중소형 OLED 가동률이 올해 대비 조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이 FPCB 관련 사업을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최근 OLED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극심하면서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예상 PER이 지금 6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지금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높은 이익률 그리고 성장성이 주가에 조금 반영되어야 되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주목해보자. 1년 사이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한번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섹터도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열리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의류 섹터 관련 기사 내용 확인해보시죠. 국내 패션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서 판매액 1조 원을 달성한 사례, 바로 FNF MLB가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선 MLB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국내 겨울 날씨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니 의류주들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금년 11월달 심지어 12월 초만 해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이거 올겨울에 참 힘들겠다 했는데 의외로 지난주부터 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 한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5도, 우리가 영하 15도면 중국의 내륙은 얼마겠습니까? 영하 2, 30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강추위가 오히려 반가운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예성께서 소개해 주신 바로 한파 관련된 의류 업종입니다. 우리가 아우터라고 그러죠. 저도 어제 모처럼 롱패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품 품질 너무 좋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전혀 못 느끼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NF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또 신세계 인터라든가 더 네이처 홀딩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중국의 FNF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매장이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습니다. 기타 업체 더 네이처 홀딩스라든가 또 감성 코퍼레이션도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내년 초까지는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관심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수의 의류주들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김효진 대리님이 보고 계시는 의류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의료 쪽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오, 네. 물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패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든가 네, 라이프스타일도 이제 있는데요. 일단 의료 업종에서 저는 약간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 의료 업종이 이제 여유 소비재 업종이다라는 가정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 침체 리스크에 조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이 조금 담보된 종목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종 내에 실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저는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앞서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내년을 정의하는 소비 트렌드는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실질 임금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의식주 지출 금액에도 차이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소비 채널 역시 극명한 좀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편에서는 명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가라든가 대용량 상품을 찾아서 오픈런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소외된 측면이 좀 없지 않은데 내년에는 고소득층이 견인하는 럭셔리 소비 성장이 조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업종 내 가장 우수한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떤 최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마진 수입 브랜드의 매출도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이 한 8.9%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업종에서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류 업종 전반적으로는 내년에 좀 안 좋게 보시는 거네요, 김 의원님.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은 그 안에서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라고 좋게 봐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 컨소시엄 GTX-B 노선 사업자로 결국 확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이제 GTX-B 노선 쪽에 사업자로 이제 사실상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입찰입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입찰 같은 경우에 대우 컨소시엄이 한 곳만 입찰에 응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국토부가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년 1월 중순쯤에 아마도 이제 평가가 끝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될 텐데요. 국토부가 추산한 GTX-B 노선의 민자 사업 규모가 2020년도 기준으로 3조 8,421억 정도 나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40년간 민자 구간의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이고요. 관련 기업, 특히 뭐 대우건설 컨소시엄 안에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단기 쪽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중장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과연 이어질지 테마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우건설 주가 보면 12월 1일부터 연일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나온 GTX-B 민자 구간 사업자 확정 소식이 새로운 상승 동력이 좀 중장기적일지라도요.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되어주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농슬라. 어제 또 대동과 TYM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남인호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농슬라, 농업기계와 테슬라를 합친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 농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옥수수를 캐거나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있다면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경쟁사인 디어 앤 컴퍼니, 존 디어로 유명한 그런 농기계죠.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인 일본의 구보타. 이런 농기계 회사들이요. 지금 퍼가 몇 배냐면요. 약 11배입니다. 그런데 TYM 퍼는 불과 3배에 불과하고요. 대동도 퍼가 5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쟁사보다 지금 퍼 기준에서는 30%, 50%밖에 평가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이 농기계를 보면서 K-방사인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루마니아, 폴란드, 이집트, 터키가 한국에 그런 무기를 사는가? 가성비 아닙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이 최고다. 저는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TYM이라든가 대동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이 지속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기계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략에 대한 해안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의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아도 성장주는 부진한데, 성장주 안에서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 성장주를 한번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공식이 성립이 됐죠. 금리가 내려가면 내재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쪽에 더 유리하다. 근데 사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제로가 된 때까지는 성장주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넘버 3, 넘버 4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배하는 성장주 진짜 이 시대가 됐는데, 금년 들어서 어떻습니까? 0%든 미국 금리가 이제 4.25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반응을 보이겠죠. 자, 그런데 최근 한두 달 동안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금리가 조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성장주 어때요?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보다도 성장주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 결론입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금리가 정말 안정세를 보이고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가는 분명히 안정세를 보이고 반등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내려갔다고 성장주가 좋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화장품이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비록 성장주이긴 하지만은 수익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플랫폼이 좋다고 그쪽으로 옮기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새해가 곧 밝아올 텐데요. 저는 단순한 플랫폼 관련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는 화장품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꼽아주신 대표적인 실적 뒷받침되는 성장주 안에서 화장품 테마 안에서 김효준 대리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이제 화장품 업종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 차이나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교집합이 딱 맞물리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담 글로벌인데요. 이 지금 화장품 전문 유통 업체이고요. 주로 JD.com이라든가 티몰 등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제 과거에는 단일 매출처라든가 단일 화장품 중심의 상품 카테고리에서 이제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다각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매출 비중이 2020년에는 91%에 달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기타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지속을 한 덕분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60%까지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자회사 바이오 비주라는 이 필러, 보톡스를 위탁 생산을 맡긴 기업이 있었는데, 이 의료기기의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지만 지난해 이후에 자체 생산 설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료기기의 직접 제조라든가 판매를 통해 어떤 외형 이익 성장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직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체 직구몰 바이슈코의 육성을 통해서 지금 D2C 채널로서의 어떤 사업 확장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 적으로는 면세점이라든가 로드샵 채널 등에도 진출해서 온 오프라인을 좀 아우르는 그런 종합 직구물로 좀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신규 종목입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이 네이버 카카오 안에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답답한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반등을 모색할 때를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외부 매크로 환경 변화에 조금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주가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 PBR 기준으로는 1.2배 그리고 PER 기준으로는 20
40배 정도로 더 이상 사실 내려갈 곳이 없는 밸류에이션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제 실적이 성장을 할 텐데 조금만 긍정적인 이벤트가 조금 나와준다면 사실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